예, 다시 이곳은 목동 주경기장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벅찬 감동, 대한민국 양대 사학 명문이 굳건한 우정과 전통을 재확인하는 축제 2016 정기 연고전, 보연전 럭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킥이라고 하고요. 예. 시작은 킥오프, 예. 중간에 그 득점 났을 때는 리스타트 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여민혁 선수, 예. 이승훈 선수가 지금 킥하는 선수가 예 지금 고려대학교의 킥오프로 풀백 한무리 선수입니까? 네. 킥오프 했습니다. 예,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화면 빨간색 유니폼이 고려대학교, 그리고 오른쪽 화면 연세대학교입니다. 털어받았어요.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길게 던져야 됩니다. 늦었어요. 아, 연세대학교 선수 수비 잘하네요. 예. 예. 자, 장장 트리오가 장장 콤비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봐야 되는데. 예. 예. 못 쳤어요. 지금 다시 예. 소강 상태죠. 예, 강원재 선수가 예. 그러니까 볼을 놓쳐서 스크럼을 형성하겠습니다. 예, 고려대학 측으로. 네. 좋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지금 플레이를 예예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이론이 예. 모자르니까 바깥으로.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아요. 그렇죠. 네, 15번 장장. 예, 그렇죠. 네, 잡았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첫 번째 트라이. 예. 연세대학교가 5-0으로 첫 선취점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이진규 선수가 빠져나오므로 인해서 백라인에 수비라인에 그 공간이 많이 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래서 그럼 장용훈 선수가 지금 볼을 잡아서 예. 바로 그 넘겨서 패스를 했고, 그 다음에 장정민 선수, 그러니까 장장 트리오가 장장 콤비가 또 하나 트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푸른 물결을 치고 있는 연세대 관중들입니다. 이 장면인데요. 네. 아, 상당히 빠르네요. 상당히 빠릅니다. 못 잡죠. 네. 예. 잡기 힘듭니다. 예. 장정민, 장용훈 선수 둘 다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네, 고려대학교에서 두 명의 선수가 태클을 시도해봤지만 예. 그 태클을 살짝 피하면서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컨버전 킥 지금 준비하는 상황이겠는데요. 예. 이렇게 트라이를 한 상황에서는 예, 컨버전 킥은 예, 그 트라이, 수직 상황으로 예, 같은 위치에서 하게 되잖아요. 타치라인이나 평행하게 뒤로 나올 수 있는데요. 예. 뭐 몇 미터 나오라는 규정은 없고요. 본인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나올 수 있는 만큼. 방성윤 선수가 예.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수죠. 10번 선수. 예.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7-0으로 연세대학이 앞서가네요. 예. 점수는 7-0으로 현재 연세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명의 고려대학교의 수적 열쇠. 연세대학교가 상당히 그 빈틈을 잘 노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컨버전 킥 성공하는 장면이고요. 10번 방성윤 선수죠. 예, 방성윤 선수입니다. 예. 라인아웃은 고려대학교가 좀 우위를 가졌는데 오늘 그렇게 보이시네요. 예,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학교가 거의 초반에 라인아웃 많이 뺏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승리할 수 있었는데 네. 오늘 또 아, 또 뺏겼어요. 위험한 지역에서 고려대학교 7번. 자, 저 들어갔어요. 네. 아, 다 들어왔는데요. 트라이 성공. 트라이 했어요. 보세요. 연세대학교 라인아웃에서 라인아웃 예. 뺏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학교가 라인아웃에서 열쇠를 보인다고 했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고려대학교는 그 스크람의 그 강점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상대의 그 턴오버를 잘 활용해서 예, 트라이까지 7번. 네, 다시 예. 한번 보시죠. 네, 유지훈 선수. 예, 본인이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예, 끝까지. 예, 라인에 닿았어요. 라인에 닿은 네. 트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트라이로 연결을 했습니다. 현재 네. 붉은 화염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응원단들. 이렇게 되면 컨버전 킥까지 성공하면 다시 한번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키커는 15번의 한구민 선수입니다. 지금 컨버전 킥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 상당히 동점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무난히 넘기려고 봅니다. 지금 지역은 많이 연습하는 그 장소고요. 예. 아, 22m면 아주 적절하게 나와서 그 시도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저렇게 킥으로 찰 때는 지금 보시는 H골대 이 위를 넘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로 네. 넘어가야 됩니다. 잡고요. 잘 잡고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7-7. 예. 양 팀의 승부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정말
럭비가 상당히 재미있는 스포츠인 게 엎치락 뒤치락. 예, 아주 역동적이죠. 예. 사람과 사람이 그 부딪힐 수 있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네. 그런 스포츠가 아니겠습니까? 네, 컨버전 킥 네. 성공 장면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네. 한번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전반전 20분, 이제 40분의 경기 중에 반 정도 흘러갔는데 양팀 팽팽하게 승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0m를 넘지 못했어요. 예. 아, 방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 예. 지금부터 리스타트 킥, 다시 그 재개하는 킥은 드롭 킥으로 네. 예, 그 재개를 해야 되고요. 그 킥은 반드시 10m 라인, 앞에 보이는 점선이 10m 라인인데요. 예. 10m 라인을 넘어서야 인정이 되거든요. 시작했다라고. 예. 근데 그 킥이 10m 라인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 네, 사실 럭비 경기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는 하프 라인과 그리고 예. 그 뒤쪽 편에 형성되어 있는 10m 라인. 아, 지금 보시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또 22m 라인까지 예.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라인대로 좀 따라 보시면은 경기를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인 선수가 골킥을 네, 시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두 번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네. 물을 살짝 마셔보고 있고요. 이 킥을 성공한다면 연세대학교 3점을 획득하겠죠. 네, 다시 앞서가겠죠. 네. 사실 이렇게 지금 럭비공이 보이는데 이 아래에 깔리는 이 도구는 뭐라고 불리나요? 키킹티라고 합니다. 키킹티. 네. 그리고 우리가 골프할 때도 티 쓰듯이 그 키킹티. 킥을 위한 티. 그렇군요. 네, 키라고 하고요. 넘어갔죠? 연세대학교 네, 네. 페널티킥 성공했습니다. 점수는 10-7로 연세대학교가 3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0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현민 선수가 네. 네, 네, 후반에 킥오프하죠. 네, 킥오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화면이 연세대학교, 오른쪽 화면이 넘어갔어요. 오! 잡았어요! 아, 초반부터 연세대학교 상당히 예, 한상옥 선수, 안상옥 선수 잡았고요. 초반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연세대학교. 예, 다시 한 번 럭. 선수, 예, 전민규 선수가 잘 그다음에 킥을 잡았고 예. 돌려야죠. 돌려요. 그렇죠. 왼쪽으로 또 뛰면 아, 장정민 선수 볼 갖는 시간 너무 길어요. 예. 다시 한번 왼쪽으로. 예. 지난해 이현진 선수 트라이 하면서 아주 그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예. 아, 잡았습니다. 예,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예, 주장 정부현 선수가 잡았어요. 예, 예. 환호를 하고 있는 정부현 선수. 이야, 멋진 그 차지 다운에 의한 예, 트라이까지. 정부현 선수. 완벽한 플레이였습니다. 주장 몫을 하네, 주장 몫을 해요. 예. 고려대학교의 캡틴 정부현 선수가 경기를 역전해냈습니다. 예. 아, 다시 한번 그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아주 멋진 차지 다운이었고, 예, 그 트라이까지 마무리하네요.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교는 12-10 또 컨버전 킥까지 성공하게 된다면은 무려 4점을 그렇죠. 한순간에 역전할 수가 있는 네, 상황이죠. 예, 네, 4점을 앞서가죠. 느린 화면 자,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장용 선수가 차낸다는 예, 뒤에가 게 비어서 예, 뒤에가 비어서 아, 칩킥으로 공격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예. 정부현 선수가 그대로 볼을 따내면서 그거를 예, 잘 막았고요. 트라이라는 공을 예, 다시 또 예. 들고 와서 트라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12번 김진혁 선수 모습 보였고요. 예, 한국민 선수가 컨버전 성공해서 4점 차로 고려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자, 고대는 정비 다 했어요. 공 다 했어요. 예.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굉장한 피지컬인데요. 자, 하나 남았어요. 하나. 이번에 강원재 선수였습니다. 자, 고의로 했어요. 고의로. 그러나 네네. 지금 상황에서 아,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떤 지금, 경우인가요? 지금 뭐 어떤 경우냐면요. 고려대학교 제가 고의로 했어요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고의로 반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점 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반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 트라이를 인정을 하는데 어디서 인정하냐면 그 H골 때 중앙에다가 그래서 센터 트라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컨버전 킥까지 쉽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아, 예. 컨버전까지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저거는 그렇게 한 선수의 해당 선수에게 사실은
신비를 또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그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연세대에 트라이를 내주지 않기 위해 했던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악수를 띄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왔으면 트라이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심판이 판단한 거죠. 그렇죠. 고의로 고려대학교에서 예. 오 살짝 걸리면서 넘어갔습니다. 야 방성윤 선수가 예, 예 잘못하면 못 넘겨. 네, 하지만 있었어요. 또 예, 예 넘어갔습니다. 또 경기에 흥미를 주기 위해 저렇게 했을 수도 있을까요? 많이 긴장한 네, 긴장한 거겠죠. 네. 아무래도 무난한 경 지금 무난한 거리니까요. 예, 성공하셨습니다. 선수가 예, 아 잘 찼습니다. 네. 아 이렇게 20대 14로. 연세대학교가 6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려대학교 한 번이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럭비의 재미죠. 네. 예. 자, 고려대학교 포기할 시간도 아닐 뿐더러 네. 또 기량도 아니고 지금은 그 아주 더 재밌어지는 상황일 수 네, 있어요. 이 장면 예, 예. 지금 태클 많이 높았죠. 네. 김진혁 선수 예. 네, 이렇게 좀 높았던 태클이 예. 상대에게 추가 점을 허용하면서 점수는 20대 14로 자, 연세대학교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 선수 교체 있었고요. 네. 예, 19번에 김상준 선수 들어가고 예. 그 김상준 선수가 예, 그다음에 그 4번에 김진환 선수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계속 경기는 진행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진영에서 볼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맞붙었고요. 럭크 형성. 연세대학교가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또 어드밴티지요. 진행되고 있고요. 왼쪽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저 그 반칙이 많아요. 지금 반칙이 많다는 거는 지금 초조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1원이 남았어요. 3점을 아직 걸렸어요. 상당히 긴 거리. 끝났어요. 엄청 빠릅니다. 엄청난 속도. 대단한 속도입니다. 트라이에요, 트라이. 15번 장용훈 선수. 승패 아주 뭐 연세대학교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왼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했어요. 예. 열렸습니다. 그렇죠. 태클로 끝까지 밀었습니다. 트라이로 인정됐나요? 아니 자 잠시요. 예. 지금 트라이인지 아닌지 네. 확인하겠다고.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예, 상당히 예. 지금 아 트라이 됐다 이렇게 지금.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2번의 김진혁 선수죠. 아 지금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김진혁 선수 약간 쥐가 온 것 같아요. 쥐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치열한 경기라는 게 예. 선수들의 몸에서 직접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긴장을 많이 했다는 거 얘기거든요. 예. 예. 아 지금 주심들이 이제 예, 주심하고 의견을 예. 논하고 있죠. 제일 부심인. 조성룡 심판하고 얘기를 했어요. 예, 트라이라고 보여줄 건지 한번 봐야 됩니다. 반대쪽 네. 최현식 부심하고 예.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네. 사실 저희도 어떻게 판정이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고려대학교가 예, 지금 좀 흐름을 탈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판정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게 뭐 트라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예 그렇죠 예예 예, 힘든 상황이고 지금 주심이 타임 예 트라이로 인정했습니다. 트라이로 예. 인정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교가 자, 이제 고려대학교는 5점을 예. 또 따냈고요. 예, 예. 자 이제는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는데요. 예 고려대학교는 아주 좋은 위치에서 트라이를 했고 네 이 트라이를 발판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고려대학교의 15번 한구민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상당히 킥력 좋은 선수잖아요. 예. 네. 아주 정확한 선수입니다. 2학년 선수고. 예. 다시 한번 뒤쪽에 보는 고려대학교의 응원단은 어깨에 동무를 한 상태에서 넘실넘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가운데 첫 번째 킥! 넘어갔어요. 아주 분위기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이게 너무, 한구민 선수가 아주 킥이 좋은 선수거든요. 예. 예. 고려대학교의 한구민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몸도 살짝 풀어주면서 긴장을 풀어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킥을 성공하면 고려대학교가 1점차 역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남은 정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킥 아, 들어가지 않았죠. 아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입니다. 좋은 태클이었고요. 고려대학교는 지금 대략 수세에 몰리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을 테고요. 고려대학교는 어떻게든 뚫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돌려야 됩니다. 저 이렇게 되면 아직 안 끝났어요. 시합은 안 끝났어요. 지금... 시합은 안 끝났어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연세대학교가 경기 종료됐습니다. 27대 26으로 연세대학교가 극적인 1점 차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